최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비누같이 파란 색깔에 무늬도 많이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번식한 펭귄 울칭이들하고 부모 개체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아직 울칭이가 작다 보니까 울칭이는 그냥 모양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 영상에 이제 이렇게 넓은 풀장으로 이사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울칭이를 주인공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모 개체와 이제 울칭이 태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번식을 했다 알려드리는 영상 정도고요. 울칭이는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번식할 때 어소를 사용해요. 이렇게 어소 사이사이에 울칭이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요. 이제 먹이는 슬슬 실지렁이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일단 얘들은 아마 뮤턴트 계열을 제외하고는 뭐 가장 비싼 팽맨들끼리, 최고가 팽맨들끼리 브리딩을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계체 같은 경우에는 월드 베스트 사무라이 블루입니다. 일단은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무라이 블루 중 하나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울칭이들이 너무 작아서 사실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 베스트 사무라이 블루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부모 개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에는 생물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무래도 뭐 비싼 애들끼리 붙은 것도 있고 생물 가격 얘기도 좀 할 건데 조금 신경 쓰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얘를 한번 보세요. 일단은 얘는 블루 노라인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40만원 가량에 사온 얘입니다. 40만원에 거래되던 애인데 젊었을 땐 좀 더 파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파란색이 빠졌죠. 근데 얘가 모개체가 아니죠, 당연히. 자, 얘가 모개체입니다. 싸우지 말고. 자, 어떻게 봐도 얘가 더 파랗고 싸우지 말고, 물론 나쁜 거지만. 자, 어떻게 봐도 얘가 어떻게 봐도 얘가 얘보다 더 파랗죠. 그 무늬도 작고요. 자, 당연히 울지마 엄마. 얘가 오늘의 모개체입니다. 블루 노레인. 얘는 아마 아까 보여드린 얘가 40만원에 거래되던 얘고 얘는 아마 분양가 책정하면 50만원, 60만원 나갈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도 진하고 무늬도 적고요. 블루 노라인 암컷이고요. 모개체는 얘도 상당히 파랗잖아요. 미안하다. 이렇게 영상 보면 얘도 상당히 파랗죠. 그죠? 지금 보시면 아무 부정 안 넣은 거예요. 제 피부색 그대로죠. 저는 애초에 색 부정 넣을 줄도 몰라요. 자, 얘도 상당히 파랗죠. 근데 부개체 한번 데려와 볼게요.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암컷이 상당히 파래 보이지 않았어요? 암컷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상당히 파란 느낌이에요. 근데 아니, 뭔가 잘못됐죠? 진짜 파랗습니다. 자, 제 손하고 피부 색깔 비교. 색채 보정 일절 없는 진짜 실발색입니다. 얘는 프로패밀리에서 번식된 개체인데 얘는 원래 분양하시던 개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100만원까지 부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100만원에도 안 판다고 하셨고 전세계 해외 브리더들도 얘를 팔아달라고 분양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요청을 했지만 분양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이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얘를 분양받아 왔다더라고요. 100만원을 불러도 분양 안 하던 개체인데 진짜 얼마를 불렀길래 이걸 데려왔지? 아무튼 데려오셔가지고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번식을 대신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쌍을 번식을 시켰고요. 얘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비누같이 파란 색깔에 무늬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무라이 특유의 부정교합, 뭐 부절, 사시 이런 장애도 없고요. 그래서 완벽한 진짜 월드클래스, 월드베스트 개체, 진짜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무라이 블루 중 하나라고 보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패턴이 적은 애들끼리 번식이고 또 블루 계열끼리 번식이다 보니까 뭐 블루 패턴 리스트까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고퀄 애들이 나올 걸로 기대되나? 확실하지 않죠. 왜냐면은 라인이 다르니까요. 블루 라인이. 얘들이 잘 맞으면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끝발이에. 블루도 블루고 패턴도 없고.
블루노라인 급 개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맞는다면은 적당히 그냥 파랗고 적당히 무늬 없는 애들이 최선 나올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까 분양가 책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챙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후 영상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분양할 예정인데 한 올챙이는 한 마리당 2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원래 맘 같아서는 얘가 5,60, 얘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올챙이를 한 35,000원, 3만원 이렇게 분양해도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지가 않아요. 진짜 엄청나게 예쁜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런 그냥 적당히 파라고 적당히 무늬가 없는 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애들이 나와도 아 덤탱이 썼다 알약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2만원에 분양을 할 거고요. 개구리가 되면은 퀄리티 보고 여러분들께 가격 다시 공지하고 분양가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올챙이 분양 예정가 2만원, 개구리 5만원이고요. 개구리는 진짜 뭐 퀄리티 좋으면 한 30만원까지도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무라이 블루 두 개체는 사무라이 라인이고 모개체는 그냥 블루 라인이잖아요. 사무라이 블루가 제가 사무라이 블루를 되게 많이 키웠는데 번식을 안 시킨 이유가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거예요. 사무라이 블루가 너무 근친이 많이 되는 라인이에요. 이게 라인을 만들 때도 조금 이제 부모개체 두세 그룹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그룹으로만 만들었나 봐요. 하다 보니까 사무라이 블루가 전부 다 근친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라이 블루끼리 교배하면은 제가 볼 때 장이율이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 블루를 번식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무라이 블루와 다른 블루 라인끼리 섞어서 다른 블루 라인을 피섞음을 해가면서 장이 없는 블루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는 완전히 피가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장애 개체가 나오지 않겠죠. 근친 교배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해서 최고의 블루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에 올챙이를 잘 크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컷 진짜 이쁘죠. 암컷도 제가 진짜 아끼는 아인데 수컷은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정도 퀄리티가 있는지. 자 일단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